한 번은 사고가 있었어요. 멀리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요청을 하면 이 행위를 관제센터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쓰러지고 행위인식으로 한번 구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총 61,822명,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46명. 하루 평균 2.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떨어지는 자재에 부딪힐 수도 있는, 기계에 깔리거나 몸이 끼일 수도 있는 일터. 그 사실을 알지만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터로 향한다. 일하다 목숨을 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들. 오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요. 여러 대의 CCTV를 통해 송출되는 영상은 영상 분석 기술, 비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이 쓰러지자 붉은색으로 변하는 박스. AI가 이상행위를 감지하고 노동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관제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만 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단 사람을 감지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 행위를 저희가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학습한 행위만 20가지 이상. 노동자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 주변으로 향하자 중장비 협착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자 경계선을 넘었다며 알리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 추락.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비전 AI는 안전장비 미착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관리자에게 경고음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안전모를 벗어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사실 붉은색 박스와 알림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게 현장 모니터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쉽게 가늠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모니터 두 대를 동시에 감시하는 경우 CCTV를 보는 상태로 11분이 지나면 사고 상황의 45%를 놓치고 22분이 지난 뒤에는 무려 95%를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적은 인원이 맨눈으로 현장의 모든 상황과 노동자들을 디테일하게 감시하기에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관제요원 한 명당 CCTV를 200채널에서 300채널까지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제요원별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문제 상황에만 집중해서 모니터링하면 AI가 이상행위를 감지했을 때만 팝업을 띄워주기 때문에 모니터링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쓰레기 폐기장에서 작업자가 담배를 피다가 던지고 갔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꽃을 검지할 때는 이미 불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를 먼저 감지를 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렸거든요. 큰 화재가 나기 전에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서 진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고리 같은 아주 작은 장치도 인식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더 다양한 산업재해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이 여러 현장에 도입되면 관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0.4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0.13과 0.15를 기록했죠. 일각에서는 허술한 규정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규정이 모호해 법의 테두리에 오르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산재 은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노동 시스템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비 착용에 부주의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지만 영세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장비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바쁘게 현장이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기술이 도입되어도 바쁜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환경이 변화하는 동안 또 다른 노동자가 떨어지고 끼이고 짓눌려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쩌면 기술은 우리가 당장에 닥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의 안전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함으로써 안전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